3.15 의거와 4.19 혁명에 목숨 바친 민주열사를 기리는 60주년 추모식이 11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인 마산 중앙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헌화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와 도민들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1960년 3.15 의거에 참여했다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는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